분에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랑해주는 11명의 소녀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콘서트에서는요 개인적인 사진 촬영이 원래는 금지예요. 하지만 오늘 그 KB 국민은행과 함께한 리본 콘서트에서는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이오아이를 사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죠? 예쁜 모습 담아두고 싶으시죠? 사실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찍히면요 굴욕 사진이 남을 수 있어요. 열창하다가 아 이런 표정이 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짧게나마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냥 하면 어색하니까 제가 옆에서 제시어를 드릴게요. 그 멘트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의 요정이니까 요정답게. 자, 요정 어떻게 할까요? 요정. 네, 요정입니다, 요정. 자, 리브는 똑똑하니까 똑똑한 표정, 똑똑한 표정. 난 똑똑해, 난 똑똑해, 난 똑똑해. 자, 우리들의 금융 친구죠, 친구. 환한 미소, 친구, 친구의 안녕, 환한 미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승기 이분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네, KB 국민은행의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아이오아이가 KB 국민은행의 얼굴이 됐습니다. 우리 소녀들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유정양 대표로 소감 한마디 얘기해주세요. 얼굴이 됐는데요. KB 국민은행의 얼굴로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아이오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민 요정이니까 네, KB 국민은행의 네, 모델을 발탁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오아이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리브 모델인데요. 리브를 실제 사용해 보셨어요? 후기를 좀 나눠주세요. 제가 최근에 한번 앱을 깔아봤는데요. 친구랑 밥을 먹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더치페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편해서 앞으로 아이오아이 멤버들하고도 더치페이를 11분의 1로 깔끔하게 더치페이. 그럼요, 민감한 문제예요. 네. 또 가족들의 생일에 유용하게 써봤다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생일에 또 누가 되게 유용하게 써봤다고.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전분이시네. 예. 생일을 이제 입력하면 네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보내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제가 소매 생일인데 한번 그걸로 선물을 보낼 겁니다. 생일이에요? 아, 네. 또 이게 또 선물이 10개나 쏟아지겠네요. 네, 하나씩 보내줘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금융 관련 앱인가 보다 했는데 꽤나 유용한 기능들이 많네요. 자, 아이오아이가 인정하는 금융 앱을 보다 여러분에게 편하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를 보여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3행시를 2행시 죄송합니다. 2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채연이랑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띄워주시죠. 예. 리. 리프카라타. 주말이 더 특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밤새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무리를